화장품 넣고 왔어. 나도 가고 싶은데. 아이, 가족들과 내가 갈 테니까. 어? 이것도 너? 배로 가면 안 돼. 이거라. 내일도 이제 또 네덜란드 먼 여정을 떠납니다. 자, 정말 제가 사랑하는 팬티죠. 유일하게 고집하는 게 있습니다. 팬티입니다. 저는 이 팬티만 입습니다. 이 팬티가 집에 한 70장 있습니다. 신기하다니. 그 다음 또 못 챙겨야 돼. 내 몸이 안 들어가잖아. 요, 뭐, 얼굴만 사르라고? 어? 괜찮은데? 야, 이거 뭐야? 이거 애들 거잖아. 이런 거 빌려오면 어떡해. 사봐야지. 내가 우리가 한다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좋아. 왜 좋아? 자주 나가니까. 내가 있으면 왜 불편해? 귀찮아. 귀찮아? 그래? 응. 훈훈하게 마무리하자. 응? 훈훈하게 마무리해. 드디어 네덜란드 출국 당일. 아니 지금 성현이랑 저랑은 1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신입 멤버도 문제 있습니다. 처음 와봤거든요. 굉장히 설레고 떨리고 좋아요. 야, 나 진짜 한마디 해야 되겠네. 걸어오는 거야? 쇼핑 왔어? 30분 아니에요? 지금 몇 시야? 몇 분이야 지금? 몇 시야 인마? 45분. 어? 45분. 45분이잖아. 일로와. 너 신입이 이래서 좋겠지? 어? 11시간 반 비행기 타봤어? 어, 기내식 동대문 가야 돼. 뭔 소리야? 기내식은 원래 혼자 안 가. 이게 10권이에요? 아니, 여기 옆에 따로 달려 있잖아. 어디요? 지훈아. 10권, 이게 10권이라고요? 야, 손등에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아, 진짜? 어떻게 알아? 형이 하는 말씀 안 그냥. 그냥 해, 형. 야, 일단 형들이 알아서 해줄게. 표, 여권. 여권 여기야. 이게 10권이라고 그랬죠? 10권이에요? 10권이에요? 아 진짜 아니 뻥친 거죠 효준이 형 저한테 성현이랑 형무 형이랑 다 짠 거죠? 이게 뭐야 11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네덜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암스테르담 광장. 담광장. 네덜란드에서도 암스테르담 시내에 있는 담광장. 암스테르담의 모든 길은 바로 이 담광장으로 통한다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곳에선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문화를 저희가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뭘 준비했니? 자! 아, 그래? 자! 자! 제기 준비해. 제기. 야.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네. 우리가 지금 저 숙소가 네. 좋은 방이 있고 나쁜 방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제기 차기 대결을 해가지고 좋은 방을 선택권을 주자고. 아 제기를 많이 찬 사람이 좋은 방 쓰기. 근데 우리끼리 하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요. 네덜란드 분들도 많지만 여기 관광객들도 많아서. 네. 그럼 잠깐. 그럼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어. 그러면 합산으로. 둘의 스코어를 합산으로. 합산으로 해서. Go. Excuse me, where do you come from? China. 아, 你好, 你好. 你好. 这样. 好, 来, 我. 이시 줘봐, 이시 줘. 이시 줘. 시간 없어, 빨리.